안녕하십니까. 춘천 을 지역구의 한교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라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합니다. 하나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는 지역을 위해서. 지역이 발전되고 또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여기에 매진할 것입니다. 우리 당이 붉은색이니까 현재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은 몇 점이냐? 그럼 이거 패스하시죠. 이거는 제가 제 점수를 먹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자기 점수를 먹인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점수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께 위임해서 주민들이 매겨주시고 0점을 주시든 100점을 주시든 저는 다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점수 자체를 본인이 매길 수는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본인한테 물으면 본인이 높은 점수를 부르지 낮은 점수 부르겠어요? 네, 춘천 항공부대 소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국회의원 출마할 때부터 말씀하신 사안이라서 간담회도 여러 번 하고 또 국방부도 만나보고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게 돼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대구의 K2 비행장입니다. 이것이 이제 경상북도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이전하는 비용을 전부 다 댑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도 똑같습니다. 크거나 작거나. 그래서 근본적으로 춘천시가 여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서 다른 데 항공들만도 기부대 양렬을 해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방부에다가 좀 해줘라. 그래서 국방부는 언제든지 하겠다. 옮길 곳을 정하고 옮길 곳에 시설이 된다면 기부대 양렬을 동의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빨간 거만 뽑으니까 섞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우리 당은 빨간색이니까 빨간 거만 뽑아야지. 나는 이런 잘못을 한 적이 있다. 죄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회의원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은 잘못이 헛공약이나 또 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는 이런 게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제일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실제로 의지는 그렇지만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국회의원 하면서 제일 힘들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안만 다선이라도 법과 규정 안에서 이제 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어렵죠. 주민들과의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는 부분 이게 아마 제일 저뿐이 아니라 모든 그 선출직인 사람은 다 똑같을 겁니다. 빨간 게 딱 다섯 개인데요. 뭐. 이거 빨간 것만 뽑으라고 이렇게 빨간 색깔 해놓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영입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신지? 허영. 한 시에 국회의원이 두 명이 있으면서 두 사람이 정당이 다르다. 이것도 불편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우리 허영 의원하고 지금 3년 반 이상을 같이 국회의원 하면서 한 번도 서로 얼굴 붉힌 적이 없습니다. 당이 달라서 그런 것보다 같으면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허영 의원은 나보다도 젊고 또 적극적으로 그 의정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부족한 부분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걸 두 사람을 합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서 허영 의원을 지명합니다. 물론 허영 의원이 말도 안 된다고 그러겠죠. 오시진 않겠지만 허영 의원을 우리 입당시키는 1순위로 봅니다. 역대 춘천시장 중에 생각하시는 베스트 시장은 누구이고? 그래서 제가 본 시장님은 우리 육동환 시장님하고 이재수 시장님하고 두 분이에요. 뭐든지 비교하려면 기준을 제가 잡고 어떤 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앞에 분들은. 이광준 시장님, 최동룡 시장님 이런 분들이 과거에 하고 하실 때 그분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육동환 시장을 좋아합니다. 육동환 시장님이 저하고 과거에 행정부에 근무하실 때 그때 같이 만나서 일도 같이 했고 제주 해군기지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같이. 또 성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시장은 육동환 시장밖에 없습니다. 이재수 시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 뭘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육동환 시장님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딱 정확하게 숫자가 맞네.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 군복을 입고 군대 생활할 때 정치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용삼 의원이 돌아가신 거예요.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지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중앙 당 쪽에서도 정치를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죠. 국회의원은 본래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니냐. 봉사지 이게 그러면 뭐냐. 돈 벌려고 하는 거냐. 뭐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냐. 내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시작하면 안 맞는다. 나는 봉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제가 살던 고향 그리고 우리 지역 여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끝나는 때까지 추워도 변함이 없습니다. 군대 가서 그 하도 많이 부르니까 그게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되는 거지. 그럼 노래하면 그게 먼저 태어나. 근데 그걸 얘기하면 참 촌스럽고 부닥다리스럽다. 그러니까 꼰대라 그러지. 이렇게 얘기 들을까 봐 가급적이 안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지역민들께서도 힘든 한 해를 보내셨을 겁니다. 또 우리 북부 지역에 농사 짓는 분들 이번 김장할 때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야채도 사실 기상이변 때문에 잘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힘들어 하셨던 분들께 진짜 국회의원으로서 위안을 드리지 못하고 또 도움을 크게 드리지 못하고 한 걸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한 해 그리고 올해보다 더 희망찬 한 해 내년에가 청룡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푸른 길을 갖고 있는 용처럼 승천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